대구시에 이어 경상북도도 공직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도청 신도시를 비롯한 개발지구 8곳을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경북개발공사 임직원을 시작으로 조사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지만 실체가 드러날지는 의문입니다. 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 공직자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감사장이 차려졌습니다. 경북도 감사관실 직원이 파견돼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한 개발지구 보상 자료 등을 토대로 공직자 투기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1차 조사 대상은 경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개발지구 관할 시군 공무원이며 배우자와 가족으로 조사가 확대됩니다. 개발 계획 발표 5년 전까지 관련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취득세 등 과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지역은 안동 예천 도청 신도시 건설과 경주 동천지구, 경산 화장품 특화지구, 영주 첨단 배열인 국가산단 등 모두 8곳입니다.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와 보상 내역을 공무원 명단과 대조하는 식의 조사가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차명으로 이뤄지는 투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자금 추적 등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또 도와 시군 의회 의원들은 빠져있어 반쪽짜리 조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도 도내 한 개발지구와 관련해 경북개발공사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직자 투기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경북도와 경찰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